자, 정말 아주 목청껏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무슨 모드일까? 신 모드일까? 아니면 인간의 모드일까? 네. 김태경 선수였고요. 건너편에는 이제 위메드 폭스가 오늘 28승 22패 플러스 18이 되면은 사실상 좀 마음이 약간 놓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일단 승리하게 되면 뭐 양 팀 모두 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득실차 이런 거 다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승수만 놓고 봤을 때 28승 네. 찍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7위를 하고 있는 웅진 스타즈가 좀 불안불안해지죠. 25승. 그렇죠. 예. 28승으로 좀 더 달아나는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거. 네. 예, 승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팀 모두. 네. 정말 2대0에서 3대0까지 마무리 짓는 순간에 결국엔 2대2까지 왔습니다. 네. 태경 오빠 보려고 오프 또 왔다니 설레었던 첫 오프에 안 나오셨다니 기원 화이팅. 예. 오늘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오늘 팬미팅 끝나고 나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 진짜 김태경 선수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계속 오셔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SL에서 김태경 선수의 모드는 신 모드였었어요. 네, 되게 좋았죠 경기를. 그렇죠. 예, 좋았었어요. 네, 막 커세요, 막 다크 등등 해가지고 막 그랬죠? 네, 본인 특유의 스타일까지도 네. 다시 한번 보여줬었고요. 예.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팀들이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애결 김태균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런 진짜 김태균 선수가 살아나면서 더욱더 SK는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고 예. 그 위메드 폭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에이스 신노일 선수가 딱 2승으로 아니 2승이 아니죠 2패로서 만약에 신노일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선수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드라마. 것들은 큰 경기 앞서서 선수들에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팀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겠죠. 더군다나 3연승 찍고 있었잖아요. 네. 화이트전, KT전, 하승전, 강팀이랑 강팀 상대로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늘까지 이어서 만약 SK텔컴 T1을 꺾으면은 좋죠. 자신감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네. 그리고 전력의 다양화가 되어 있는 위메이드 폭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진짜 승리해야만 또 4연승 또 찍으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포스트 시즌 뭐 거의 확신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운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기세를 운적인 측면으로 해서 딱 그 비유를 시켰을 때 내가 지금 엄청난 기세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대회가 있느냐. 네,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다 이기고 있는데 네. 결승전이 앞에 있어. 그럼 정말 그 선수는 더욱더 큰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꼬마 숙녀는 오지 않은 모양이네요. 왔으면 이제 어머니가 바쁘신 모양이네요. 네. 혼자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일단 양 팀 모두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런 예. 팀 지금부터 컨디션을 물론 이제 총력전을 펼치는 건 분명한데 이제 우승으로 가기 전까지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김태경 선수가 이제부터 슬슬 좀 발동이 걸려야. 미팅도 포기하고 왔는데? 이겨줘요. 야 네. 오늘 정말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르는 일생일대 오늘 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일 수도 있는 그 기회를 놓고 왔는데 네. 야 이거 야, 지면은 이겨야 되겠는데요? 지면은 김태경 선수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미팅을 주선하든지 네. 무리수네요 제가. 네. 지금 말하겠습니다. 지면 제가 잘 못 받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아니 뭐 그쵸. 네. 어우, 그럴 순 없죠. 미팅. 네. 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되게 미인이셔서 오늘 미인이세요? 포기하셔도 다음에 분명히 많은 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네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분이 가려 있었어요. 그 네. 미팅을 오늘 놓고 오셨다는 분은 네. 얼굴이 가려졌었나 그래서 미인이지 못 봤거든요. 자, 자 질러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드론 때리고 있고 네, 일단 신준호 선수 질러 나오는 걸 좀 못 봤나 본데요. 둘러싸였습니다. 김태경 선수 둘러싸여서 물매. 일단 5시 멀티도 파악했기 때문에 5시 멀티로 추가적인 질러 달리고 있고요. 예. 예, 드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규 예. 선수가 순간적으로 컨트롤 잘해주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저글링. 저글링 역습. 저글링 역습. 결국 캐논 2개. 질럿이. 캐논 하나. 예, 질럿이 다. 아이고. 나가. 네, 예. 파악을 했네요. 예. 파악했습니다. 예. 프로브가 일단 계속 시선을 뺏어주고 있고 드론과 프로브의 대결. 자, 질럿이 뛰어갑니다만. 바로 또 됐고요. 예. 이거, 예. 이거 데뷔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프로브가 길을 안 막,
일단 그 알잖아요. 머릿수 파악 실로 투기 잡혔고 예. 그리고 아든과 스타게이트. 아, 이거 예. 위쪽으로 딱 붙어서 들어갔으면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예, 보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쪽 지역을. 네. 자, 타수의 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드론 채워주면서 해처리. 와, 1킬 거기서 또 1킬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에그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 왕년에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였죠, 진짜. 예. 가서 정찰하고 드론 잡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아, 네. 이게 처음으로 지금 컨트롤하다가 질러서 좀 허무하게 많이 잃었습니다. 세게 잃었어요, 세게. 이렇게 되면 커세어가 뜨는 예. 타이밍에 지금까지 원게이트에서 쌓아놓은 병력으로 한번 압박을 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사라졌어요. 원래는 질럿을 잘 아꼈다면 3질럿 정도의 원드라군 정도로 상대방의 멀티 쪽이 됐던 앞마당 쪽이 됐던 한번 압박을 떠날 수 있는 타이밍이 나가죠. 존재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사라졌습니다. 신노 선수의 저그린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 그리고 부분이죠. 이거 드론 나오네요. 환기 잡고 바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힘드네요. 자, 커세어가 떨어졌습니다. 김태경 선수 글쎄요. 네, 유닛들을 좀 흘리고 있는데요. 네,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커세어를, 그쪽 커세어를 정말 스파이크 완성된 것을 이미 김태경 선수가 알고 있었는데 예. 커세어를 컨트롤 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빼는 움직임도 전혀 없었죠. 자, 그러면 커세어는 다크는 커세어 함께 그렇죠. 헬트 진가잖아요. 네, 일단 커세어 공일업까지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커세어 절대 이러면 안 되겠고 예. 김태경 선수의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잘 후급하고 있는 게 신노 선수고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보지 않습니까? 다크가 온다라는 거를 다 봤습니다. 네. 뭘 때렸죠? 아, 스커지를 때리는 것 같은데 그 체력이 안 줄었어요. 네, 빗 맞은 것 같아요. 불발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불발도 안 해요. 아니, 무슨 코어에서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포토키. 네, 그렇다고 해서 캐논이 1.4를 네. 할 예. 수도 있는데 잘못 찍었을 수도 있어요. 자, 다크. 다크.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신도현 네. 선수. 투다크예요. 투다크. 네. 네. 뭐 잘 보여주 최근에 잘 보여주고 있는 운영이긴 한데 신도현 선수가 이런 운영을 좀 보여줬었죠. 투원에서 6회 처리를 아예 스티팅 지역에 펴버리면서 네, 상대방의 변화들을 좋은 심시티와 유닛 다수의 유닛들로 상대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방어법에 한번 보였었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가 어떻게 이런 상대방의 방어라인을 좀 무너뜨릴지 다크 템플러로 이득을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빨리 걸렸어요. 상황이 아니고요. 네, 빨리 걸렸기 때문에 충분히 신도현 선수가 데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로드 이미 두 개가 와 있네요. 네, 자, 근데 통과 무사 통과. 아이고, 못 알았습니다. 네, 스피드업이 이제 좀 있으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네. 김태훈 선수는 네. 그냥 다크 템플러를 계속 살려두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커세어를 꾹꾹 물 눌러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태경 선수. 전투 상황에서 다크템플러가 들어가서 정말 대박을 터뜨린 이런 경기를 김태경 선수가 많이 했기 그런 때문에 그런 거였죠. 예, 무조건 다크템플러 살려두고 뭐 세시 지역 뭐 이런 계속 정찰해주는 거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셔틀로 떨구기도 했었었고 네. 그렇죠. 예. 로보틱스가 그때는 빨리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영이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운영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어요. 5시 멀티가 예. 너무 멉니다. 문 열어줬나요? 자, 다크템플러를 탈지를 당했을 불구하고 장전이 약간 지금 장전이 하이템플러 말씀하시는 예, 거죠? 템플러가 아까 악한 예 악한으로 변했어요. 왜 악한? 커세어가 이렇게 많은데 악한이 지금 위험한데요. 커세어가 이렇게 많은데 악한 아니면 다크가 와서 도와줘야겠죠? 예, 오버로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다크템플러 예. 네, 다크템플러의 활약 덕분에 지금 당장 물러나게 할 수 있겠는데 6회째리에서 변형 한번 더 뽑아낸 이후에 오게 되면 약간 또 심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커세어 활용 중요하죠. 스피드업 되는 오버로드 동반해서 12시 지역 12시 역에 멀티하는 거 한 번 또 저지해줄 수 있는 움직임 신노현 선수 쪽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자, 빈틈을 줄여야 됩니다. 신노현 선수는 네, 뭐 이제 커세어가 있긴 하지만 언제든 깜짝 뮤탈리스크도 띄울 수 있는 상황에 자원력이 되는 신노현 선수라 김태형 선수를 계속 잘 파악해줘야 되고요. 예. 자, 공일업이 찍힌 커세어가 오버로드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피드업 된 오버로드. 다크 들어옵니다. 다크 들어와요. 자, 예. 위에 내려오고 있나요? 지금 나온 프로토스의 병력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노현 선수가. 예, 멈췄습니다, 이러면. 여기. 예, 이 각계급파 당할 수도 있고, 5시 지역에 한대 폭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계속 나오는 프로토스의 병력 잘 상대해줘야 됩니다. 자, 예. 오버로드 함께 온 거 아니죠? 예, 다크는, 예, 5시 지역 쪽으로. 예, 오버로드 갇혔어요! 오버로드 한 두 기! 여기서 입구 쪽에서! 또 추가 생산 했네요. 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네. 김태경 선수의 목적은 12시예요. 12시? 예. 질럿과 다크템플러로 시간 끌어주면서. 예. 돌리겠다. 네. 예, 12시 지역을 어떻게든 완성시키고 병력조합 완성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커세어도 있기 때문에 소모리를 잘 해놨어요, 지금. 자,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비어 보입니다. 비어 보여. 네.
이게 템플러와 어. 자, 공인업 병력이 뒤닥치고 있습니다. 다크 템플러 그리고 네, 병력이 꽤 되는데요. 그렇죠. 어, 올라가는 많이 맞았어 히드라. 그렇죠. 자, 지금 아래쪽에서 히드라 스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예, 오버로드 잡히고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차 스포커를 피해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는 모습에 김태경 선수. 예, 드론도 잘 찍어주고 있고 본진 난입하면 또 한번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본진 쪽으로 올라갑니까? 서클에 서클스 피해를 피해서 아, 드론도 많이 잡고 드론 많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 김태경 선수. 네, 신나는 선수도 본진까지 올라가면 피해 더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드론 던져가면서까지 막는 거거든요. 네, 예, 올라가면 시간도 걸립니다. 시간도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어요. 저 예. 스파이어 스파이어 테크 2등 많이 챙겨가는데요. 이건 스파이어 깨겠네요. 드론 피해를 줄 만큼 좋고 스파이어 파괴하고요. 다크 깨졌습니다. 다크 못 봤나요? 숨어 있어요. 봤나요? 이거 숨어 있어요. 네, 눈치 못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챘네요. 네. 네, 근데 이 타이밍이 12시 완성되고 템플러가 이제 찍혔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템플러가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이 타이밍에 12시만 안전하게 지켜내면은 김태용 선수가 드라곤 템플러 체제 갖춰진 이후에는 신누야 선수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이 갖춰졌습니다. 예. 잠깐 그 중심을 잃었던 김태용 선수가 중심 잡기 시작합니다. 저글링 뛰고요. 하이 템플러 있죠? 네. 이거 템플러 적용용 저글링이거든요. 템플러 찾고 있어요. 예. 12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유,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점점 많아가고 있고. 괜찮은데요, 김태용 선수? 네. 옵저버도 나오고 있고. 야, 이제 12시 먹었기 때문에 드래곤까지 김태경 선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스파이어 깨진 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스파이어가 깨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커세어가 한동안은 자신의 심기를 계속 건드릴 거라는 거 신누야 선수의 머릿속을 좀 까다롭게 복잡하게 만들 것 같은 요소고요. 네. 라바가 많이 놀아요. 네, 문제는 드래곤 템플러를 이제 안전하게 자원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갖출 수 있는 포터스의 상황이라 신누야 선수가 부담스럽습니다. 저커로 판테트가 타이밍에 그새를 찍어 들어오는 김태경 선수. 전성기 때 김태경 선수가 커세어 기가 막힌 활용 그 해츄리 로커 보러 와랍니다. 해츄리 계속 더 오민 맞겠네요. 자,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요.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요. 아슬아슬 돌아서서 돌아서서 해츄리 깨졌습니다. 이러면 또 공격 성공한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오버로 또 잡아줄 수 있어요. 오버로 밑에 몰렸습니다. 네, 밑에 커세어 활용이 진짜 기가 막혀. 김태균 선수가 지진의 소리 막 들리죠. 네, 그리고 다크를 난입시키기 위한 커세어 활용뿐만 아니라 전투를 하면서도 커세어 활용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지금 저그가 프로토스의 기동성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네, 이제는 김태균 선수 지금까지 플레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병력 아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 번쯤 할 거기 때문에 템플러의 사이언 스톤만 활용하면서 방어를 해야 돼요. 야, 스톤 부딪혀서 안 됩니다. 신노 선수. 예, 방어 잘해야 됩니다. 여기 몰려있는데 빨개 인구수 빨개 79, 80 너무 많은데요 지금. 예, 톰 들어가다가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연탄밭 조이기로 옵저버만 끊어주면서. 근데 스파이어 깨져가지고 스커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히드라이스크로 커트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네.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나오면 자, 진짜 죽도밭 땅입니다. 옵저버로 길 바뀌고 옵저 스톰 스톤 떨어집니다. 네. 알았죠? 예, 포트가 됐는데 뭐 전혀 스포진도 안 나오나요? 자, 김태경 선수는 지금 이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못 들면 아무리 병력이 많건 뭐 하는 그렇죠? 간에 좁은 지역에서 효율적인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과유 불구 스포진 안 나오나요? 예, 깜짝 놀랐네요. 옥저버를 말려버리겠다. 네, 신도요.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자, 김태경 선수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옥저버만 딱 잡아줘야 되는데 옥저버. 자, 스포진 모두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사활을 건 전주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 뚫고 나갑니다. 김태경 선수. 네, 신도현이 여기 절대 내주면 안 되고요. 김태경 선수 숨막히면 안 되고요. 네. 나와야 돼요. 옥저버만 끊어주면 시간 더 벌 수 있어요. 스톱. 자, 스톱. 옥저버 커트 안 나가고 있고 잘 컨트롤해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여기가 승부처예요. 뚫고 나가느냐 마느냐. 아, 잠깐 더 있어요. 위에. 좋아요. 지금까지 시간 잘 끌었는데 신노현 선수는 여기 절대 내줘선 안 됩니다. 프로토스가 센터병력으로 센터 쪽으로 변했더니 진실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좋은 싸움을 절대 해줄 수가 없거든요. 전부가. 예, 그 사이 복구를 좀 하고 있는 신노현 선수죠. 예, 뭔가 셔틀이 타는 소리가 들렸는데 슉하고. 예. 자, 이게 문제죠 또. 그렇죠. 이런 거 잘해야 되거든요. 스코지 대비하고 있었던데 아까 그쪽에. 네. 다 죽었어요 스코지. 자, 게릴라 가는 건 좋은데. 네, 여기. 예. 자, 거기 신경을 쓰냐 문제입니다. 아, 근데 그 사이로 골이 나나요? 자, 어쨌든 셔틀 플랜 좋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센터 진출이거든요. 자, 스톱. 여기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벽 타고 한 번 시선 돌리고. 아, 근데 잡히면 난리 나요. 예. 벽 타고. 센터 진출해야 돼요 이제는. 네, 시선 돌려줄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 신경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양상 많이 나와서 여기를 못 들어서 죽는 프로토스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상대방이 먼지 파괴하고 뭐하고 해도 센터 쪽 못 나와서 굶어죽는 경우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해철이 많거든요, 신도에서. 아, 네. 조금만 힘내면 될 것 같은데 왼쪽 점을 얼코 자, 먹었는데. 이거 아슬아슬한 돌리나 마르냐, 돌리나 마르냐! 간발의 차이도 뚫리나요? 그렇게 나옵니까? 간발의 차이도 뚫려요! 사이언스톰! 물러서는 뒤가 없습니다. 아, 이게 안 돼. 한 방 들어가나요? 한 방. 자, 일단 럴커가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네, 한 번만 돌리면서 뚫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공이 공이 쌍스톰. 아, 저거는 지금 당도를 하긴 하는데 럴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뒤에 병거 더 나왔고요, 프로토스. 자, 아직까지도 뭐 김태균 선수는 먹고 살 만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네, 신도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양 선수는 먹을 만큼 잘 먹고는 있는 예. 상황입니다. 네, 뚫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좋은 그렇죠. 위치를 프로토스가 점령할 수 있잖아요. 스톰이 떨어집니다. 누가 더 전투를 잘하느냐가 이제 승부를 가릅니다. 아, 이거 집중해서 집중이죠. 그렇죠. 선수가 앞서가는데요. 뚫고 나왔고 병력대 한 명이 시작합니다. 아, 센터로 나오게 되면은 정말 프로토스가 좋은 거예요. 네, 그냥 고필 뿐인 망아지가 되는 겁니다. 막기 힘들어요. 예. 따라다니기 힘들어요. 그렇죠. 럴커가 또 많은 수의 럴커가 정리가 죽었습니다. 됐다는 거. 그렇습니다. 방어 라인이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거죠. 신도현 선수가. 네. 업그레이드. 자, 저거는 저 여기는 공격돼 있고 그냥 냅다 럴커에다 스톰 쏘고 럴커 위에다 스톰 쏘고 냅다. 없어요, 럴커 없습니다. 냅다. 예. 냅다. 스톰. 스톰 떨어지고 기대합니다. 예. 그렇죠. 럴커 없으면 지금 프로토스가 무서워할 만한 변경은 하나 봐. 없어요. 아, 밀고 들어왔는데요. 밀고 들어왔는데요. 야, 이거 뚫어버리는데요. 김태경. 사이언스톰 들어가면 완전 마무리겠는데요. 예, 멀티 쪽 갈 필요도 없죠. 지금은 제일 가까운 상대방 본진 쪽 밀면은 필승입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도현 선수가 무너지죠. 차차. 스톰. 아, 예. 장전되면 큰일 납니다. 끝납니다. 병력이 오는데. 병력이 오는데 집중돼서 오는 병력이 아니라 각자 여파예요. 자, 두 단만의 택신 모두 되는데요. 최근에 개인 리그에서 반전의 계기 마련해 내더니 그게 기폭제가 된 듯 싶습니다. 미팅 취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예. 선수. 네. 럴커 라인 어떻게든 지켰어야 되는 저그의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뚫렸어요 지금은요. 김태경의 게릴라가 실패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센터 쪽에 집중해서 뚫는 플레이 도재욱도 오늘 그랬고 예. 김태경도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최재! 김태경 선수의 운동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 불안불안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소수 병력을 가지고 상대방 멀티 쪽에 타격도 들어갔었고 커세어의 조롱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현 선수가 분명히 까다로운 점이 있긴 했었지만 예! 다리 본다프는 상당수의 럴커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 이등을 바꿔 모았고 간에 결국에 패자가 될 정도 김태현 선수가 대응률이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센터 싸움에 집중 진짜 잘했습니다. 아, 화장실 한번 시원하게 갔다 오더니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뚫기 전에 럴커 조이가 있기 전에 분명히 해철이 하나 깨졌거든요. 다시 안마당에 예. 그 해철이가 깨지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가 된 상태였다라면은 분명히 신현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유닛을 조금 더 빠르게 투입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해철이 하나 깨진 것도 신현 예. 선수에게 너무나 뼈아픈 상황이 됐네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예. 깨졌거든요. 도재욱 선수가 아 오늘 또 잘하면 힘 못 먹겠네 라고 그러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겠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승리가 되는 것인데 예. 김태경 선수, 도재욱 선수가 좋은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챙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김태경 선수 4월 21일 오늘이 6월 21일 경기 네. 두 달 전에 에이스 결정전 추격해서 승리한 이후로는 승리가 없었고요. 특훈 받았습니다. 항상 밥 먹듯이 들리시죠? 네, 밥 먹듯이 당골 손님으로 나왔던 선수가 애결 김태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2개월 만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만큼 네.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그런 전성기 때 그런 경기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택신 강림하신 날로 오늘 기억될 것 같네요. 네, 경기력 좋았고 유메드 폭스는 좀 아쉽겠네요. 네. 네, 끝낼 수 있을 타이밍이 분명히 유메드 폭스 입장에서 또 있었던 것 같았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신내호 선수의 간발의 자유로 부족한 변력 때문에 김태현 선수의 집중된 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